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30년 숙원 사업인 전남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전남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경인 기자입니다. 전남의 인구는 180만 명, 노인 인구 비율은 25%가 넘고 응급의료 취약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 대학이 없습니다. 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3시간 내 상급 종합병원 접근이 힘듭니다. 전남 지역민들이 30년 넘게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간 원정 진료하는 사람이 70만 명,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유출이 1조 5천억 수준으로. 앞서 전남도는 경북도와 함께 국립의대 설립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의료복지 확충과 의료 격차 해소 등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국립의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전남 주민들은 18일 국회와 용산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의대 없는 전남권에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료인력 유출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원희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삭발로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의사 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평행 도입까지 이번에 함께해서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늘리는. 전남 지역민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전남의대 신설로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